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2차 전지만 압도적인 그 지수 대비 초과하는 수익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인프라 관련된 숫자 찍히는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평균이 75%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번에는 인프라 그 관련된 이야기, 전력기기, 뭐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이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쪽이 뭐 워낙 그 여기도 구조적 성장주로 올라왔는데 그죠? 변압기 일부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종목 빼고는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은 또 조정을 꽤 받았네요. 예. 네네. 건강한 조정인가요? 네,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로봇주도 말씀드리고 또 2차전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90도로는 오르진 않고요. 네. 오르다가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또 좀 하락하기도 하고 그게 성장이 멈추지 않고 숫자가 찍히면 다시 또 오르고 또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또 오르고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그립니다. 그럼 인프라는 말씀 주신 변압기 쪽도 있고요. 변압기를 통칭해서 전력기기 쪽이 있고요. 건설 굴삭기기 쪽이 있는데 건설 장비 쪽이 있는데 저는 통칭해서 다 가져왔는데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2차 전지만 압도적인 그 지수 대비 초과하는 수익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인프라 관련된 숫자 찍히는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평균이 75%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도 26%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거보다 훨씬 덜 빠졌고요.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보면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올린 거는 효성중공업. 최근에 네, 효성중공업하고 KT 서브마린이 제일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LS전선. 네, LS전선도 네. LS 쪽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요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적을 제가 2분기에 현대 일렉트릭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찍혔고요. 네. LS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찍었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효성중공업,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 밥계까지 이 전력기기 쪽, 건설기계 쪽 모두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럼 왜 실적이 그렇게 좋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북미하고 일단 유럽에서 노후화된 그 교체 수요가 상당히 그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 변압기 쪽은 지금 50년도 넘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특히 미국 뭐 동부 서부를 다 포함해서 50년대 이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변압기를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LS는 이미 미국에 잘 진출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캐파가 있냐, 그 다음에 선점 효과가 있냐, 그 다음에 고객사의 글로벌 고객사를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냐. 근데 굉장히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모두 지금 글로벌 북미하고 유럽에서 선두권을 위치하고 있고요. 네.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뭐 이태리의 뭐 프리마, 그 다음에 뭐 넥상스 이런 정도인데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그 국내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커스터마이징 잘 돼 있고 공격적으로 유럽 업체나 이런 그 글로벌 업체들보다 캐펙스를 좀 공격적으로 늘린 측면이 있어서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그 변압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관련 업체 4개의 회사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실적이 여기서 꺾이느냐, 그럼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계속 지금 그 변압기 측면으로 봤을 때 2024년 5년까지 교체 수요가 최소한 아까 50년 이상 사용된 거, 40년 이상 사용된 거, 근데 이 수명이 최대 30년에서 40년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좀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 건설기계 쪽은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광물 채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도 있지만 노후화된 인프라 플러스 신흥국에서 광물 채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게 실제 숫자로 찍히고 있다. 그래서 요 실적 증가표를 보시면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매출이 27%가 늘어나고 현대 일렉트릭도 27.8%가 늘어납니다. 효성중공업도 25%가 늘어나고요. 뭐 재룡전기 같은 회사도 22%.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46%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보시면 LS 일렉트릭이 91%, HD 현대 일렉트릭이
88%, 효성 중공업이 84%. 요 90%, 80%, 84% 요 수치는 제가 과거의 데이터 20년, 21년, 19년, 18년 봤는데 이렇게 큰 90% 80% 증가하는 거는 최근 5년 내 그렇죠. 처음이다. 여기는 뭐 십몇 년 만에 빅 사이클이 네.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24년도에도 2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3%가 증가하고요.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이 30% 증가합니다. 효성 증공업 같은 경우에 4년도에 영업이익이 42% 증가하고 25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33%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노란 걸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사실 겹치는 부분 그만큼 실적 증가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고 이익률도 고르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겹치고요. 그다음에 KT 서브마닝 겹친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조 대 매출에서 지금 거의 3조 7천억 4조 가까이 매출 체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1300억대 영업이익에서 4400억대 영업이익 거의 지금 3배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럼 밸류에이션 표도 가져왔거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3년 PER이 15배인데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월등히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8배까지 지금 떨어지고요. LS일렉트릭도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내년에 다시 10배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두산박해 경우는 6배 정도 수준을 계속 PER 기준으로 6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대인프라코어는 더 PER에 낮습니다. 한 4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6배 내년에 한 5배 내후년에 이제 4배까지 떨어지고요. 효성중공업도 올해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16배 기준인데 내년에 8배 내후년에 6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익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도 좀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고점 대비 지금 이 회사들도 가격 조정의 형태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급 가격적으로 조정 겪고 있지만 전반적인 최근 그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박해 먼저 보시면 수급 현황 보시면 네 일단 두산박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관이 팔면서 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고요. 한 달 내내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관 외국인 같이 사 네, 외국인 기관이 지금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이 불과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14%대에서 지금 17%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수급 보시면 네 HD 현대 건설기계도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걸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수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거가 가장 좋은 현황이지만 외국인 기관 중에 기관이 파는 걸 외국인이 수급으로 받아주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기계 특별히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2분기 실적이 끝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실적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좀 공백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좀 쉬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소위 구조적 성장이 되는 쪽인데 여기 이제 건설기계랑 전력기계랑 조금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막 섞여 헷갈리니까 일단 그러면 전력기기나 변압기 관심 종목 토픽으로 해서 좀 마무리 해볼게요. 네. 그럼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으로 하면 토픽은 어떤 겁니까? 네, 역시나 매출 증가, 이익 증가에서 모두 지금 최상위권이 HD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내년과 내후년 8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 상에 조금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대 일렉트릭만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앞으로 가장 개선폭이 높고 이익이나 매출 체력도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근데 주가는 제일 핫한 건 효성중공업 아니에요? 네. 최근에는 효성중공업이 네. 제일 핫한데 네.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핫할 때 HD 현대 일렉트릭이 좋은 저는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역발상의 관점에서 보면 또 효성중공업보다 매출과 이익의 체력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이 더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쪽이 이제 그 캐파가 큰 거를 많이 한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삼성중공업은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 네. 근데 뭐 워낙 시장은 수급이란 거에서 올라가는 거는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더 탄력 있게 가긴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재룡전기나 뭐 일진전기 이런 재룡전기 흐름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네. HD 현대 일렉트릭을 그러면 변압기 쪽 전력기기 네. 쪽에서는 꼽으셨고요. 네.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는요. 예. 아,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는 대형주 단에서는 사실 흐름은 사실 두산 바켓이 실적 증가폭은 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좀 기회를 있는 게 틈새 시장을 노리기엔 좀 진성 TC가 최근에 가장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진성 TC는 두산 바켓의 수혜도 되지만 세계 최대 굴삭기 업체인 그 캐터필라의 수혜도 되거든요. 어, 진성 TC 많이 빠졌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진성 TC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실적이 안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네, 2분기 실적이 조금 다소 부진했습니다. 아, 그럼 뭐 10%나 네. 빠졌네요. 네. 월요일날.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 실적이 꺾겠냐? 지금 이 회사가 5천억대 매출 체력인데 내년에 5,800에서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네. 내후년에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익도 주는 게 아니고 이익도 650억대에서 680억대, 730억대. 물론 실적의 증가폭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사실은 진성 TC가 특별한 뭐 예를 들어 주식 갖고 장난치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고 단기적으로 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그러면 그럼 이런 건설기계 쪽이 그럼 실적이 보통 하반기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캐터필라가 지금 주가가 뭐 크게 뭐 고점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캐터필라도 역시 좀 약간 횡보하는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회사는 진성 TC 같은 경우는 기간은 팔지만 외국인 쪽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틈새 시장을 놀리기에는 그 두산 바켓의 수혜도 받으면서 캐터필라, 고맛, 뭐 히타츠 관련 회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진성 TC도 소위 말하는 이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그 연료전지 셀을 그 자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진성 TC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빠진 거는 전 좀 과도하게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그게 빠진 거지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 한번 반짝 움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전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농기계 지금 압도적인 1등 이 존디어를 또 신규 고객사로 맺었거든요. 그래서 존디어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변압기 쪽에서는 전력기기 쪽에는 현대 일렉트릭 HD를 붙여야지 네네. 귀찮아 앞에 HD를 다 붙여놔갖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서는 여기도 뭐 가장 사실은 뭐 대장주 성격이라고 하면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인데 그죠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러나 기업 내용은 괜찮은 진성 TC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전략들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